있었어요. 몰랐어요. 당황스럽고 뭐 그러네요. 임신인 걸 아시고 난 다음부터 72시간 만에 A가 나오는 10달이 아니라 거의 뭐 만삭에 그리고 바로 출산 예정이 임박해서 전혀 모르고 찾아오신 경우는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지금 임신이고 거의 만삭에 가까운 크기네요. 예? 아니 무슨 얘기예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곧 출산하실 것 같습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말. 처음에는 황당했지. 깜짝 놀라서 저도요 몰랐어요. 나도 깜짝 놀라신데. 당황스럽고 뭐 그러네요. 나도 지금 이 나이 되고 부모님이 온다는 것도 병원 개원 이래 정말 있을 수 없는 최대의 사건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번에도 바빠가지고 이번 달에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일 끝나면 빨리 와. 아니 그래 배서에 그래 그래 아예 그래 12달 동안 있었는데 그래 그 느낌 없었다 가면 참 자네도 참 너무 잘한다는 거지. 아 그래? No. 배는 자꾸 그래 흘러오는데 그거 배살이 자꾸 찌를 줄 알았어. 배살이 자꾸 찌를 줄 알았어. 애기 배만 배가 불러가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애기 배 있는 배인지. 뭐 배 봐서는 아무도 뭐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봤는데 뭐. 어우 이거 배 나오는 거 봐. 아우 나 이 배 때문에 미치겠어. 이거 빼는 방법 없을까? 그럼 잘 됐다 오늘. 마사지 좀 받고 긴장 마사지 좀 받고 왕도도 그래서. Oh God. 그때 3월달인가 그래 한번 하고 뭐 피기가 약간 비치더라 하긴 한데 임신 중에 보통 가끔씩 이제 출혈을 동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전치태반성에 출혈이 있다든지 그래서 마치 생리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정도의 출혈들은 임신 초기나 중반부 전까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 oh, God. 남들은 그 달을 다 채워 나오는데 우리는 3일 만에 태어난다니까 기분이 참 좋지. 동네 모여 소문이야. 연달아서 아기를 놓던 시절하고 달라서 조금 엄마가 힘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아기한테 지장이 올까봐 싶어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이었지. 힘이 확 떨어지니까 저희가 한두 번 힘줘보고 지금 안 되면 아깝지만 이게 안 닿는 쪽으로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장에도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심장 처음 파동이 빨리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거기 가서 검사가 필요하면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약물 자체도 약물 치료만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시술이 필요할지 그거는 차차 경과를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이게 우리는 그냥 뼛속에 10달 동안 떠나졌어. 아이고, 신기하다. 지금은 근육저하라든지 호흡곤란, 수유장애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예. 이제 퇴원이 가능하고 집에서 키워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얘가 뼛속에 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네. 야야야야야야야. 야, 고생 많았다. 집 가자 이제. 애기 엄마 아빠 뭐 뜻밖의 선물이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요. 다음부터 배가 조금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